필리핀에서 사업가로 대성을 하겠다는 진짜 큰 포부가 있었다면서요? 그렇죠. 저는 필리핀을 갈 때 이제 아이돌 생활 접고 그리고서는 정말 이건 돈을 벌든지 뭔가 백이 있든지 해야지만이 될 일이다. 아 정말 이 꿈을 접은 만큼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돈 벌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진짜 로비스트가 꿈이었어요. 로비스트. 네, 진짜 린다 린다 김. 그렇죠. 린다리. 야 야망녀. 그래서 필리핀을 가서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사실. 그래서 막 전용기도 타고 다닐 수 있을 그 막전까지. 아, 진짜로? 보디가드 쫙. 어, 진짜? 우와. 공공체가 막 빡. 우와.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. 거기 이제 호텔 관련 사업도 하고 호텔 관리도 했었고 또 카지노 관련 사업도 하고. 그리고 또 뭐 그쪽으로 했구나. 리조트 안에 뭐 여러 가지 그 기념품 샵도 하고 네일 아트 샵도 대단하다, 하고 뭐 이러면서 진짜. 돈은 진짜 많이 벌었죠. 그래서 대리만족했어요. 꿈에 대한 걸 버리고 돈을 이렇게 벌었으니 정말 아 이걸로 이제 좀 마음을 채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위안도 많이 받았죠. 그러다 보니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야. 돈은 이제 많이 벌어놨으니 뭘 해야 되지? 이렇게 많이 벌어서 뭘 해야 되지? 이런 생각에 한국 들어와서 경험 한번 해보자.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벌었으니까 이거 이 정도 나한테 못 쓰나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앨범에 과감히 투자했죠. 그걸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왜 그걸 포기하고 들어왔어요? 이제 코로나 막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반은 담그고 있었죠. 아, 그때까지 왜 하고 있어?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는 못해도 그래서 왔다 갔다가만 하고 그리고 발만 담그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선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. 그래서 있던 친구들도 다 나오고. 아.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자연스럽게. 지나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아. 진행형이군요. 네. 아.